심판의 방에 올릴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바로 옆집이고 그 집 아이가 우리 애랑 친구거든요. 아빠의 지속적인 폭행 끝에 계단에서 굴렀고 그 후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했다고 들었어요. 아빠가 원장님한테 빨리 끝내달라고 했거든요. 남편이 손을 쓴 게 아닐까 의심돼요. 굉장한 유력자거든요. 그분은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저 이외에는 아무와도 얘기하지 않으려 해요. 그 엄마가 남편의 폭행을 기록으로 남겨둔 게 있어요. 사진, 일기장, 아이 사망 진단서도 있고요.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엄마한테 말해서 구할 수 있어요. 도와주세요. 심판할 수 있도록. 아이와 엄마를 구할 수 있도록. 설마 눈치 깠나? 기다려봐. 거기 나왔어. 자료는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될까요? 죄송, 깜빡했네요.